우리 할머니 좋아하는 양갱이랑 할아버지 좋아하는 막걸리까지 내가 다 고급으로 챙겨왔다. 내가 잘 지내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맞는 거 같네요, 여기.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사회주입니다. 나가세요. 아니, 다 허락 받은 대로 하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 허락? 누구 허락이요? 아, 누구긴 누구야. 이 땅 주인이지. 내가 주인인데요? 어? 저기 오네. 저기 오네. 안 돼! 어머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우리 아들 뭐 여기 웬일이야? 어머, 우리 아들 여기 뜯죠? 어머, 땅은 괜찮나요? 아, 예. 네. 예. 사람들 뭔데? 아, 진짜. 네가 여기 왜 있어? 설마 너 주한봉 집에서 나온 거야? 저 사람들 누구냐고! 아니, 병수 씨가 그냥 살짝 관심 있어 하길래 한번 그냥 들려보라고. 누구 맘대로! 네가 집이랑 산은 건들지 말라 그랬지. 네가 상속받는다고 한들 내가 이직에서 소송 걸면 어쨌든 친자식은 나고 미성년자는 너고. 아우, 얘는 야, 앞으로 우리가 가질 게 얼마인데 이때 이거 뭐 시골땅에 집착이 찌끔한 거 이거.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나? 무슨 날인데? 네 생일이야? 아, 나 추운 날에 난 것 같은데.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 조심히 오세요. 예. 당장 나가라 했지. 어머 야 이놈아! 아유, 미안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아우, 연세도 많으신데 너무 죄송. 죄송해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다들 이렇게 일하다가 실수로. 일단은 신고 접수가 들어온 이상 지난주에부터 하고 해. 아니. 밑집 나왔지? 주민번호. 보호자 연락처부터 대라. 제가 보호자라니까요. 모르는 사람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 아빠 실망시킬 거야? 아빠가 널 얼마나 걱정하고 기다리겠니? 그렇게 잘하는 분이 할머니 18년 동안 기다리겠나? 네 맘대로 해! 저기요! 얘가 이 사람들 먼저 때린 거 맞아요! 저 피해자 진술조사하고 가면 되죠? 여기? 보호자 아니어도 된다.
이럴 때 연락할 사람 하나쯤은 있을까 이거.